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고 제가 이 공연에 떠나도 이 뒤에 다른 무대분들이 오셔도 앞에 잘 만들어놨다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었어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신인 박유덕입니다. 신인 치고 출중하네요. 네, 일단 이번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높던 거는 연출님과 다른 배우들 마찬가지로 처음 하는 것처럼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14년도에 하면서 느꼈던 부분, 처음에 이 작품을 임했을 때, 그리고 이 대본을 봤을 때 처음 느낌을 최대한 기억해 보려 했었고, 그리고 처음 본 것처럼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예전 공연 같은 경우에 강구라는 캐릭터를 더 보여드리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친구 혜기를 더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혜기가 갖고 있던 아픔, 혜기가 가지려 했던 꿈에 대해서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에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혜기 역할 맡은 김신입니다. 키워주세요. 뭐야. 저는 뭐를 중점을 뒀냐면, 저는 재현 때 혜기를 했었고, 3년 때 이제 강구 역할을 했었는데요. 강구 역할을 했을 때, 제가 봐왔던, 보여줬던 혜기를 그리려고 이번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대사도 있지만 어떤 슬픈 혜기가 아니라 밝은 혜기, 웃는 모습의 혜기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기억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혜기 역을 맡은 문남건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혜기를 더 많이 알라고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많이 친한 친구일수록 많은 정보도 알고 있고, 또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뭐에 민감한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친하게 지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극 중에서 버킷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바닷가, 커피 마시는 거, 콘서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단순히 기쁜 거를 넘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하고 그런 기회에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